떠났을 뿐이야.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Y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수근 상병의 순직 수사 관련한 내용을 저희가 다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병대 수사단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것 같은데 뭐 압수수색에 항명에 뭐 이런저런 제목이 막 붙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 이 국정농단에 대한 최초 폭로를 했던 박관천 경정 그 당시 박관천이 경정. 문서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기소되어서 500일 정도 옥살이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고 한 달 정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은 결국 다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전 네. 굳이 윤석열 정부가 이럴 필요가 있는 문제인가? 최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온 국민이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네. 관련된 한 점 의혹이 없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 힘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되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최상병이 사망하게 됐던 그 과정에 군에서의 어떤 지시, 누가 문제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이 보다 분명하게 네. 그 사건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고위원님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비티에스가 좀 이번에 마지막에 11일 날 공연이나 이런 거에 가능한지 한번 타진을 해봤습니다. 좀 나와가지고 많은 그런 꿈을 갖고 또 신비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에 왔던 청소년들한테 희망과 또 치유의 시간으로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특히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예. 국방부 또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제가 냈죠. 아미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평소와는 좀 다른 태도 취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발언의 감정까지 지금 바로 매겨주십시오. 자, 1조 7천 역대 한번 가볼까요? 격차가 납니다. 금액이. 네. 1조 7천억.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성일정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힘의 의견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야, 이거 손절 들어가네요. 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손절 아닙니까? 손절? 아, 손절이 아니라 네.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네. 당의 공식 입장과는 관계없이 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성일정 의원이 워낙이나 또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조 7천억 원은 성일정 의원의 발언인데요. BTS 병역특례가 필요하다. BTS의 진심인 성일정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21대 국회 연이어서 계속 주장을 합니다. 빌보드에서 우승하게 되면 1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병역특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던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BTS의 진심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이 K-POP 콘서트에서 BTS가 함께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개인의 희망과 바람을 쏟아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의 의견과는 그 왜 두 번이나 강조해요? 네. 1조 7천억. 아, 1조 7천억이라고 해서 그 하필이면 그것도 양평고속도로 그 사업 비용이랑 같아서 그거 어떻게 연결시키려나 했는데 아 그건 아니었군요. 네. 가장 강한 군대 중에 하나라고 아미! BTS 아미의 우리 성일종 의원이 이걸 던졌습니다. 네? 뮤직큐! 아 다이너마이트! 아~ 엄청난 다이너마이트를 던진 다이너마이트. 거죠. 그럼 7,600원은 뭐냐? 지금 제이홉하고 진하고 두 명의 멤버가 지금 군대에 가 있죠. 한 사람은 상병, 한 사람은 일병입니다. 두 사람 다 연예사병으로 복무하지 않고 있고요. 신병 교육대 조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86년 당시에 상병 월급이 4,000원. 그다음에 일병 월급이 3,600원. 그래서 지금 성일종 의원은 한 7,600원 정도면 둘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어려운 거 있나? 나 국방위원이야. 내가 전화 한 통하면 뭐 국방부 장관이랑 니네 사단장 다 통화돼. 요 비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네. 걱정은요. 회사가 걱정인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들어줘야 되나? 막 고민을 지금 하이브가 하고 있거든요. 휴가가 또 지금 부대 입대를 앞두고 있어요. 네. 결정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미 분들이 네. 진짜 화가 좀 많이 났던데 요거 조금 달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성일정 의원이 전화가 왔는데 네. 아무는 내 진심을 알지 않냐.
BTS를 향한. 아. 예, 그 성희종 의원이 아마 하고 싶었던 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 전화 한 통이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가 아니라 아. 지금 이제 군에 가 있는 두 명의 멤버들 때문에 당장 모여서 완전체로 공연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함께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본인의 아마 그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적극적인 의견보다는 네. 내부에서 조율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잼버리가 잘 될 수 있게 네. 도움을 주는 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역할이라 네. 생각합니다. 당론은 아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실래요? 아, 세 번째 강조가 국민의힘의 당론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초기 시절에 이 방시혁 대표랑 같이 앉아서 무대를 프레임별로 나눠서 보면서 네 손이 여기로 올라갔다 내 손이 내려갔다 이런 것까지 다 맞춰서 칼 군무가 BTS의 상징이었는데 아, 피땀 눈물 예, 정치인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 그냥 모여서 다 하던 노래인데 한 곡 좀 부르면 안 되나? 아유, 이런 아... 접근은 안 된다는 아유, 겁니다. 노래방입니까? 예. 아 그러니까 근데 성일종 의원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이고. 자기가 직접 여기저기다 확인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화 받는 사람들의 그 긴장도 생각해보시면요 성일종 의원이 조금 더 무겁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1년 전부터 폭염, 태풍, 이거 큰일 난다,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 뭐 이렇게 주무부처 장관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좀 미리 좀 준비를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 접어둘까요? 예, 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또 협력해서 하는 과정 속에 전북의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 그럼 국민의힘이 민주당 탓하는 거야? 여가부나 중앙정부 얘기를 또 하게 되면 민주당이 조직위원장 공동으로 김윤덕 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중앙정부만 탓하는 거야라는 탓 공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공방이라고 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억울한 게 저희가 이게 뭐가 문제냐고 물으니까 아 문재인 정부 때 다 준비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다 문재인 정부 때 한 거라고. 근데 정작 대통령은 잼버리에 올라가셔서 문재인 대통령 얘기 입에서 끝내지 않던데요. 아 개영식이에요? 어, 개영식 때 올라가서 아 참 저는 숟가락 하나만 얹었을 뿐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 하신 겁니다 라고 했으면 지금 대통령이 막 욕했느냐 할 말이 없죠. 그때는 본인 공으로 다 돌리고 이제 와서 갑자기 또 문재인 정부가 어쨌느니 지금 보수 유튜버들 뭐라고 제목 붙이는지 아십니까? 끔찍합니다. 전라도 잼버리. 이것이 무슨 특정 지역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냐 이런 말을 만들고 이런 프레임들을 정치인이 가져와서 쓱쓱 지금 이제 꺼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전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 쓴 예산이 전체 예산의 70%인데 30%를 쓴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얼마나 돌리시려고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지 뭐 곧 수사가 시작되겠죠. 압수수색 많이 해서 또 많은 법인들 찾으시고 카르텔 많이 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짧게 얘기를 좀 드리자면 네. 어, 또 탓공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운 거 아니죠? 아니, 그럼요. 네. 이게 전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잼버리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과정에 어려움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휴가 다 반납하고 만약에 서울로 올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서울시가 거의 비상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얘기들 탑공방 여기 대해서 내가 뭘 하고 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 보이지 않는 데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역할을 가지고 마지막 기간 최선에 대한 모습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75세 총리가 화장실 청소까지 하면서 대회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이 안 빠져가지고 I'm just checking whether everything is going perfectly. I'm a graduate of Harvard. Really? Yes. I'm a prime minister of Korea. I'd like to see whether everything is okay for you. Thank you. Are you the president? I'm a prime minister. Prime minister. 밑에 세비? I think that one. Thank you. He's a. You. Really? Okay. No. 수습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 가서 직접 변기도 한번 닦으시고 어떻게 지는지도 물어보고 이런 거 할 때인가요? 지금 이 일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업무 조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일을 떠밀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덕수 총리께서 팔 걷어붙이고 회의를 소집해야죠. 특별법에선 국무총리 저에게 전권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말 들으세요. 예산 이렇게 이렇게 배분하고 이 부분은 여가부 장관, 이 부분 누구 이렇게 책임지고 집행하십시오. 여기다 토달지 마시고 무조건 오늘 안에 해결해서 우리 4만 명 청소년들이 좀 즐겁게 야영하다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주제를 해야 될 때죠. 아... 사진 찍어서 화장실도 닦고 계시고 어쩌라는 겁니까 저한테. 그거 지금
그럴 시간이 있어요? 저기 가서 저러고 있을 시간이?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컨틴전시 플랜을 말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건 왜요, 또? 그러니까 컨틴전시 플랜이란 말도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야 돼요? 그냥 긴급 대책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컨틴전시 플랜이 그럼 이번 조직에 없었냐? 다 분야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태풍일 때, 폭염일 때, 바람이 많이 불 때 이런 모든 분야들을 정해놓고 그런 분야에서 강도에 따라서도 전부 다 정해놨어요. 3단계가 오게 되면 인원들을 8개 도시로 옮긴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 미리 준비되어 있던 비상대책이 있었다고? 근데 그거 왜 그대로 안 했습니까? 대통령이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었으니까. 야, 그러지 말고 그거 가만히 있어봐. 지금 다들 좀 지루해하지 않아? 한번 공연을 하지 그래. 전주에서 할까? 아, 전주 안 좋아? 상암으로 가지 그래. 이런 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죄송한데 추측성 재현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사실상 11일 공연 때까지 그냥 각자 전국의 호텔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뭐 준비한다고 하니까요. 네. 이제요? 그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들은 전혀 일말의 근거가 없는 추측성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대한 결정들에 대해서도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기 퇴영을 결정했는데 네. 퇴영을 하더라도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좋은 추억과 기억들을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정부의 역할일 겁니다. 여기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력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태풍이 옵니다. 기존에 있었던 방어소로 전부 대피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기에서 실질적인 잼버리 활동을 더 이어가는 데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노정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과 함께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대한 결정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뤄지게 된 겁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면들도 있지만 잼버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일에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5년 동안 만들었던 매뉴얼 자체도 세계연맹과 교류 속에서 만들어 놨던 내용들을 네. 지금에 와서 며칠간의 회의를 거쳐서 아이디어로 뒤집는 것 자체가 잼버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불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낼 때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플랜대로 잘 진행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자친구께서 샤워실을 들어갔는데 거기 어떤 남자 인기척을 느껴가지고 경위 조치나 강제 추방을 원했지만 아직 오늘 현재까지도 어떠한 저희도 지금 아주 경미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굉장히 경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 대원이 지금 알아두었어! 우리가 다른 걸 요구했어! 경수장 경계! 이번 잼버리 사태가 부산 엑스포 같은 국제 행사에 미치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거여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조기 철수를 두고 이건 중단이 아니라 외연 확장이다 라는 발언을 했고요. 대한민국 위기 대응 능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청소년 담당에 대한 주무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이번 잼버리 대회를 총괄적으로 준비해왔고 네. 하지만 지금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얘기들 때문에 결국 구설수에 올라있는 상태거든요. 네. 더 낮은 자세로 여기에 대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장관의 발언이 또 다른 구설수가 되고 있는 측면들은 네. 마지막 순간까지 지양해야 된다. 엉망진창을 만들어놓고 수습을 하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수습을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앞에 만든 엉망진창이거든요. 작년에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경고하고 김현숙 장관이 아 걱정 마시라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된 거 아닙니까? 장관님은 너무 지금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가부 폐지론이 다시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가부가 없었다면 잼버리가 더 잘 됐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여가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뭐 여가부에 대한 얘기들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곧 도래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지금 시점은 아니다. 적어도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네. 있도록 힘을 좀 보태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아니 성공에 대한 염원이 막 느껴져서 좀 네. 뭉클하네요. 네. 150개가 넘는 국가들이 참여했고 그렇죠. 3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저는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울컥했던 게 내가 이렇게 쿠키를 구워가면서 정말 팔아갖고 네. 그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꿈을 갖고 왔는데 맞습니다. 따지고 책임 소재 묻고 할 시간에 뭐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네. 저희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정치권
공직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에 하태경 의원은 문제 해결할 생각은 없고 또 코인을 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발언을 좋아하는 아, 그치 여가부 폐지해야지라는 여론에 틈타 오르는 겁니다. 아니 여성가족부가 자기를 못했을 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작년 여름에 물 안 빠지는 거 보면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 불러다가 이거 물 빼요 못 빼요? 다음 달에 비 온다면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다음 달에 비 왔는데 물이 또 안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여가부 장관을 경질할 수 있죠. 당신 업무 능력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시킨 일 못하니까 그만두고 나가세요.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은 지금 여가부를 해체하겠다고 마음이 떠난 곳이었잖아요. 미안한데 나는 여가부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해체할 조직이고 당신들에게 이런 큰 잼버리 행사 못 맡기겠습니다. 자, 비켜나시고 이 자리를 뭐 이상민 장관 이제부터 주무부처로 맡아서 내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시고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통해서 이 모든 업무들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네. 사실 오늘 재연에 상당히 좀 진심이신. 아니 근데 혹시 장래 희망이 대통령이에요? 아니 대통령 연기를 많이 하시네. 비슷해요? 아, 너무 네. 과해요. 재연의 진심.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 되는 문제지. 네. 이거를 네.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달라질 게 네. 있냐고. 네. 그래도 아, 이 건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 일치 네. 봐서 네. 아 그래도 다행이다 싶네요. 네, 책임 소재는 잘 마무리된 다음에 네. 따지는 걸로 하고요. 지난주에 저는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파도를 탔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후쿠시마 바다를 생각했어요.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합니다. 이재명 특검, 김건희 조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보다 더 중요합니까? 국회는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국회는 이재명 특검 찬성 반대, 김건희 이야기하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 사회의 약자들보다도 그렇게 죽을 만큼 중요합니까? 좀 보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요? 그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이슈는 누가 뭐래도 정쟁의 한복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같이 거친 언어들이 쏟아지고 정치적인 찬반들이 많이 커질 수밖에 아. 없고 꼭 이 정치권 한복판에 이렇게 이 아이까지 데리고 나와서 행사를 했었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된다면 아.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이어서 우리 그렇죠. 막내랑 첫째 이 사이에 있는 정도의 나이로 보이는데 정말 어린아이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메시지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가 적어도 정당이라고 하는 틀 내에서 같이 얽혀서 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할 수가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건데 네. 저런 카메라 한복판에 저 아이가 함께 있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정근영 활동가 17세라고 하신데 맞나이겠죠. 하여튼 어쨌거나 국회가 이재명 특검 찬성 반대 김건희 이야기하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이 일침은 정말 전 세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란 원래 본인들의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어려운 분들 포함해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정당을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간에 다른 정당으로 시간을 빼앗기고 이것으로 청소년들의 항의를 받았다는 점 부끄럽게 생각하고 고쳐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멋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